네, 목요일 대담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셔서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다들 준비하고 오셨죠? 추미애 장관 얘기, 윤석열 총장 얘기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네. 보통 뭐 오전이나 낮에 주로 하는데 저녁에 검찰 인사가 났어요. 김한 기자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좀 해주시면. 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다라고 봤었는데. 아, 그랬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네. 한 것 같고요. 뭐 대학살이다 이런 표현까지 일부 언론들이 쓰고 있을 정도로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실제 지금 주요한 수사를 해왔던 인사들이 다 물갈이가 되는 인사가 됐는데요. 원래 인사라는 게 제일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이제 탁 치는 맛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재밌는 상황이냐면 기존까지의 인사 문제에 관심은 대통령이 장관을 누구 임명하느냐 네네. 아니면 뭐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 그렇죠, 헌법재판소를 그 누가 가느냐 예, 그 정도 네. 수준이었는데 지금 일반 국민들이 검찰에 지금 이제 수사라인 인사까지도 다 알게 되는 이런 이름을 상황이, 다 알고 있어요 네,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 자체가 이 일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지금 현재 이 일을 둘러싸고 있는 좀 복잡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국민들이 피곤하게 네. 중앙지검 누가 가나 네. 지방에는 누가 가나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건지 참 모르겠는데요. 김준혜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라인을 심하게 교체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떡해요. 펠레가 되셨군요. 근데 아니 저는 근데 네. 사실 제일 염두에 뒀던 건 뭐였냐면 네. 검찰국장 자리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를 탈검찰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저는 오히려 더 핵심 포인트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냥 기존의 검사로 결국은 출신. 임명을 했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가장 전격적이고 개혁의 뭐랄까 리트머스 시험지에 도달하는 지점이 저는 검찰국장을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조실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무부 내부 인사에 저는 사실 더 관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의 검사들로 채우는 인사를 했다. 그것도 좀 변명을 하자면 네. 이제 그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검찰국장이 어떤 자리인지 잠깐 청취자분들에게 검찰과 관련된 인사를 담당하고 그러니까 법무부가 여러 가지 국이 있는데 네. 흔히 이제 법무부는 검찰만 관리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기타 뭐 국가 속무를 관리하는 네. 국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권국도 있고 출입국관리본부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네. 그중에 사실은 핵심적인 파워 보직은 검찰국장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를 통해서 이게 법무부 직제가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네. 그런데 그걸 보면 이제 탈검찰화했다는 건 뭐냐면 오직 검사만 임명하던 그 실국장 자리들에 네. 외부 인원도 고위공무원들은 임명할 수 있게 바꿔왔는데 네. 다만 예외적인 보직이 있었다면 그게 검찰국장 그리고 법무연수원장이었거든요. 항상 검사 출신으로만 채워졌던. 그렇게 대통령령이 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끝까지 가려면 결국 검찰국장이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보여져야 이게 좀 개혁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남관 검찰국장 지금 강조하셨던 이 검찰국장 이 두 분들이 모두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정확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 할 때 파견 갔었던 검사들이죠.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지검장 자리까지 국장 자리까지 올라간 건데 이런 인연들이 뭔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검찰 내부의 분위기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인연을 네. 강조해서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아주 거부감이 있는 인사들은 아니다. 또 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인사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국장에 진짜로 검사가 아닌 사람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었거든요. 실제 네. 이름들도 거론이 됐었고,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저는 이게 훈령을 개정해야 되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인사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 검찰국장이나 지금 중앙지검장이 교체될 거라는 건 뭐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언론 입장에서 보면 하필이면 근데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요직에 등용했다 이거는 뭐 언론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윤석열 총장의 팔다리를 잘라냈다 뭐 이런
과격한 표현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대해서 이제 여권에서는 문책성 인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시선 집중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인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뭐 하십니까? 그렇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야권에서 아니 뭐 누가 봐도 네, 누가 네. 봐도 근데 사실 원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여름 인사 때 윤석열에게 과도한 인사권이 있었다라는 문제가 사실은 더 포인트였거든요. 네.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라는 표현이 저는 뭐 과히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윤석열 사단이 존재가 가능했냐라는 질문은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왜 당시 그렇게 인사를 했느냐. 네. 그래, 그때도 굉장히 좌우 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를 떠나서 일반 검사 평검사들도 그 당시에 검사 내부의 인사 원칙이 너무 깨진다. 네. 너무 특수통 그리고 같이 한솥밥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먹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진욕을 너무 과도하게 짰다. 이런 적이 없다라는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똑같이 조금 거리를 두고 좀 비판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건데 다만 아시다시피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실세 좀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윤석열 총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뭔가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좀 반영될 부분도 못 찾아 먹은 거 아닌가라는 약간 자초위난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이 직권 남용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고발을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권 남용이 성립이 될까요, 변호사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청법에 보면 이게 이제 검사의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데 장관이 제청을 하도록 돼 있고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고 법령에 돼 있는데 그걸 협의의 의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또 그 안태근 검사장이 또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직권남용 무죄 취지로. 그래서 그 인사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인사를 가지고 직권남용죄로 누가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저기 법무부에서 안 들은 거다.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못 들은 거다. 거의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심경전이 한참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추미애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명을 거역한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전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전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 전에 30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날도 아닌 거죠.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또 1시간 이상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법사위원회에 출석했던 추미애 장관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사이에 오고 간 공방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그 수위가 높은 발언을 썼어요. 네. 거역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제3 공간에서 뭘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감히 가로 열고 감히였겠죠.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근데 좀 약간 강한 표현을 썼죠. 명을 거역한 거. 협의를 거부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명을 거역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위인지를 확실히 위를 고집해야 누가 아닌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위인데 내가 명을 내렸는데 그걸 거역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그 표현 자체는 저는 뭐 어쨌든 민주정부에서 적당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검찰을 바라보는 어떤 격앙된 시각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표현을 드는 거에 대한 어떤 강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어저께도 하루 종일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뭐 3회 장소를 오라고 한 거냐,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한 거냐, 뭐 이런 걸 또 저희는 다 이제 취재 확인을 해야 기사를 쓸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전에 이 인사를 청와대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지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지도 지금 검찰 지도부가 구 검찰 지도부가 적폐 청산을 한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이었고 그거에 대한 공소유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수검사들을 쫙 이제 진용을 짠 거죠. 그리고 그게 이 정권의 어떤 탄생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인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책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럼 이 문책의 의미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윤석열 총장 이하 검사들은. 네. 근데 청와대는 이거를 문책성 의미라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건지 지금까지 지난 이제 7월 달부터 해왔던 수사들이 뭔가 다 잘못돼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문책의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정기 인사처리고 8자리가 비어 있었으니 인사를 한다. 근데 바깥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지금 강한 어떤 그 서로가 상호 간의 워딩으로 그 공박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그 검찰국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그걸 검찰총장이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검찰총장이 세게 그립감을 가지고 네. 검찰 인사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청와대가 다 하고 법무부 장관이 하고 하는 건데 다만 대검의 이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대검에서 같이 일하는 검사장급 부장검사들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자기 손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선은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게 관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핵심적인 그 뭐 기획조정부장이나 반부패 강력부장이나 뭐 공공수사부장을 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에 네. 관해서 어느 그 정도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네, 하고요. 이낙연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장관 요청 거부는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추미애 장관에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요일 대담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대담 대담 김진우 변호사 그리고 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님 문자 주셨는데요. 반발이 심하다면 오히려 그게 잘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가길 빕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6264번님 정정당당하고 항명이라면 해임하세요. 왜 욕만 하고 해임하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문자. 그리고 4830번님 변호사님 그렇게 총장 미리 만나는 게 정말 관행이긴 한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네, 제가 듣기로도 이제 미리 만나기는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관행이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게 뭐 검찰총장의 의견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총장이 심지어 대검 차장 같은 경우는 고검장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검장급 인사는 자기가 또 못 건드려요. 그 승진 문제는. 또 누군가 검사장이 돼야 되면 예전에 검찰 내에서는 기획통, 특수통, 뭐 공안통 이런 게 다 있었잖아요. 그럼 통 안에서의 적자들, 네, 네. 엘리트들은 검찰총장이 저 친구 별론데라고 생각해도 전체 조직 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장 올라오는 인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여름이 정말 예외적이었다는 거고 근데 네. 이번도 약간 예외적이다. 그 얘기를 숨길 수는 없을 것 양쪽 같습니다. 양쪽 다 예외적이다. 네. 네, 어찌됐든 인사가 발표됐고 검찰 내부가 술렁인다 이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실제 검찰 내부 분위기 어떤지 검찰 출입하는 기자죠. 서울신문 허백윤 기자 연결해서 물어보도록 하죠. 허 기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셨겠어요. 네. 하필이면 이런 식의 검찰 출입을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도도 했지만, 네. 격앙됐다, 술렁인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는 이번 인사가 약간 예상은 됐다면서도 좀 굉장히 당황해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은 청와대가 좀 검찰에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조금 대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그 이번에 인사 교체 대상이 된 분들이 자리에 앉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한참 이제 청와대 수사를 하고 있던 그 지휘 라인을 완전히 교체를 하는 인사여서 네. 이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그런 반발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뭐 도덕성 인사라든지 네. 뭐 그런 반응도 있고요. 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 내부에서는 네.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그렇죠. 소위 말하는 네. 인사조치된 사람들은 소위 잘 나가던 혹은 특수통들 뭐 윤석열 네. 라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네. 않고 나머지 사실 90% 정도가 이제 형사부나 등등 다른 분야 일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은 보통 부각이 많이 안 되는데 이분들도 역시 그런 면에서는 같은 입장인가요? 같이 격앙된 그런 목소리인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어제 네, 그래서 네. 주로 격앙된 분이 저 허 기자님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지금 격앙됐다.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분명히 좀 결이 다른 우리도 왜 신문사 있어도 같은 의견이 아닐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좀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너무 윤석열 총장이 너무 뭐랄까 약간 항명에 가까운 일을 하면서 네.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더 다르게 인사가 더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속에서. 네, 예를 들면 우리가 패스트트랙 그 통과될 때 네네. 오로지 반대만 하면서 한국당이 오히려 성과를 아무것도 못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꼴을 똑같이 반복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그런 보고 맥락으로 싶습니다. 보인다. 네. 네, 허백영 기자 다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네요.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네, 허 기자님. 네. 예, 여보세요. 네, 네, 네. 아, 예, 전화 연결이 잠깐 예, 끊겼네요. 끊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다시 네. 들립니다. 네, 네.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윤석열 총장이 내 명을 거역한 것이다, 거역했다라는 네. 표현을 썼어요. 이 발언에 네. 대해서는 검찰에서 어떤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더 부글부글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일단은 검찰은 어제 인사 결과부터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을 좀 아끼자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제 인사가 나기 전에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법무부와 대검이 이제 기자들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약간 진실게임에 가까운 공방을 벌인 상황이 잠시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대검이 밝힌 입장으로 이제 이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대검은 그 의견 청취를 하자는 그런 면담 통보가 너무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 열리기 직전인 30분 전에 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시기나 아니면은 이제 추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낼 거다라는 인사안을 먼저 공개하지 않고 이제 막연하게 검찰 의견은 어떤지를 밝히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윤 총장에게 요식행위로 의견을 들으려 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공식적으로 뭐 추 장관의 발언에 반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정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그 입장은 없었지만 좀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에 이른바 뭐 좌천성 인사가 네. 난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뭐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던데 실제 어떻습니까? 네, 뭐 한때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살짝 있었는데요. 네. 막상 인사가 나니까 이제 그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네,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된 이제 대검 간부들이라든지 이제 간부진들도 의외로 또 담담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뭐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네. 공무원은 이제 인사권자의 그 인사 명령에 따라서 어디에 가서든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의 직무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사표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네. 이제 다만 그 설 전에 이제 검찰 그 중간 간부 그다음에 평검사 인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규모나 대상이 어디까지 되는지 인사가 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한 수사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지휘 라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별수사팀을 윤 총장이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중간 간부하고 평검사 인사를 먼저 본 다음에 그 수사팀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수사팀은 지금 가능성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어제 인사에서 지휘 라인을 이제 전면 교체를 하는 그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지휘부가 바뀌면은 밑에 수사팀 실무자들 이제 검사들도 바꾸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만약에 전면적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수사는
당연히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 수사가 너무 무리했다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되면은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할 것이고, 일단은 뭐 인사가 나자마자는 사건부터 파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수사팀이 나오는 게 이제 총장이 직속으로 팀을 하나 꾸려서 이제 자기가 믿을 만한 또는 이 수사를 진행해온 지휘부를 팀장으로 앉혀서 이제 이전의 수사를 계속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 검찰 내부 분위기 잘 들어봤고요. 서울신문 허배경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두 분. 이게 아직까지는 좀 말을 아끼면서 이제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관망. 제가 볼 때는. 네. 네. 왜냐하면 여론이 누구의 편인지 사실 지금 확언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검사장이 바뀌고 고검장이 몇 명 바뀌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지냐라는 질문을 이제 해볼 수가 있고. 뭐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뭐 이런 이제 그 가족에 관한 수사 같은 게 어쨌든 일단 공소장 일단 다 제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수사가 중간에 뭐 이제 끊겼다기보다는 한 호흡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네. 이제 그에 관해서도 조금 여론이 누구 뭐 확 한쪽으로 기울기가 또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김한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정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검사들이 그 공수처법이라든지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추진했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어떤 반발을 했다 이런 시각이 이제 여권 일부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지지자들 사이에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아직 이 국면이 안 끝났어요. 다. 네네.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제 통과가 됐지만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남아 있고 검사들도 그 국면이 펼쳐진 이후에 어떻게 조직이 개편되는 건지 혹은 뭐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정치적으로 네. 검찰의 위상이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손발을 다 달려나갔다라고 하지만 윤석열 총장 오늘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을 불신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아직 네. 여론의 추후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치적인 수사를 한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검사들도 당연히 지금 국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결집 이런 게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강해질 것이다. 네, 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특수부 검사는 얼마 안 됩니다. 실제 모든 검사가 막 그렇게 화려하게 특수부 검사들처럼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소수죠. 않은 검사들이 네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냐 이걸 좀 지켜볼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8145번님 문자 주셨어요. 포인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밀린 거란 점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 수사 문제가 지금 어쨌든 여권에서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뭐 정경심 교수를 인사청문회 막판에 뭐 기소를 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문책성이라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이런 발언들이 여권 인사부터 나오는데 검찰 수사의 문제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그 수사를 담당한 건 동부지검 쪽이었는데 동부지검 검사장은 이제 검찰 국장으로 이제 오히려 이동을 네, 했죠. 좋은 자리를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또 그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뭐 청와대 파견 근무가 경력이 있다 어쨌다면 이런 부분도 있어서 네. 그것도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으면 왜 그러면 조남관 검사장은 안 밀렸냐 이렇게 좀 하는 반론을 네. 한쪽에서는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와 이제 지금 인사에 대한 연관성이 정말 없다고 하기에는 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네. 그건 뭐 사실인 것 같고 그게 네. 적절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양비론이 안 되고 혹은 이걸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계속 우리 사회가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가 사실은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 마찬가지인데 승진 체계를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디까지가 정무적인 수준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네. 이야기가 허용돼야 될 것이며 그 아래에서는 조금 또 중간 실무급에서는 소신 있게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풀리지 않는 숙제가 계속 남아있는 기분입니다. 오늘 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아침에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 조직 안에 윤석열이라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사단이 만들어진 것부터 문제고 언론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윤석열 사단을 그대로 받아쓰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과거에도 어떤 사단 이런 네. 게 있었습니까? 검찰 내부에? 뭐 특수 라인, 공안 다 라인들이 있죠. 라인들이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 얘기를 할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이 네. 윤석열 사단을 이렇게 전면화시킨 게 바로 청와대거든요. 민주당이죠. 6개월 네네. 전 청와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른바 윤석열
총장과 호용호 제고 한다고 하는 윤대진 이제 전 수원지검장이죠. 이번에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갔나요? 그런데 네네. 그분을 이제 검찰국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 특수통들의 전면 배치. 그러니까 당시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뭐냐면 뭐 특수통이었던 분을 이제 공안이 이제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꿨는데 네. 공공수사에 임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요직을 장악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윤석열 총장을 위시로 한 어떤 검찰 내 이런 외과적인 이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저는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문제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이게 우리 편으로 들어오니까 네. 권력 입장에서 불편해지기 시작한 네. 거죠. 그리고 그 시그널을 분명히 준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가 검찰과 이렇게 뭐 문서를 보냈네 안 보냈네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게 오픈이 뭐 만나야 되냐 아니냐 이런 거를 다 오픈해야 될 정도로 지금 허약함이 드러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못할 거냐 혹은 이게 공소유지가 안 될 거냐 뭐 그럴 건 아니라고 보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라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인사의 메시지는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라든지 뭐 7, 8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저항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짧게 설명하기 미묘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차이? 근데 그게 이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거죠. 엄밀히 분류하면 그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것은 권력형 비리 또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유재수 뭐 의혹이나 등등.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검찰이 먼저 시작한 수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와서 시작한 수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인지를 해서 뭐 특수부가 기획을 해서 수사를 했다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의 또 할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을 비판할 수 있는 왜 청문회 전에 시작을 했냐, 뭐 왜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의 지점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그 메시지를 준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실 그거는 네.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감각이 조금 틀렸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정도 정황이면 파면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좀 배팅을 한 감이 있는데 네. 배팅한 거에 비해 성과가 너무 이렇게 미미하니까 공소장 네. 수준을 보면 그리고 아까 이승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 대부분의 사건들이 민정수석 재직 시대에 있었던 권력형 비리라기보다는 그 전에 교수직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사적인 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는 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는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거지 신상털기식 수사를 이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이런 걸 알려는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견책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 또 뼈가 있는 얘기고요. 그나저나 추미애 장관은 거역이란 단어를 썼고 어찌됐든 이낙연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뭐 지금 최근 몇 개월이 예측 가능한 게 있었습니까?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나기조차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상호가 불신이 있다라는 거를 다 드러낸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윤석열 총장이든 뭐 장관이든 청와대든 고민이 깊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다 뭐만 조금만 사소한 일만 벌어져도 이게 상호간의 어떤 불신에 기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라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9901번님 권력에 대한 검찰 신념하지요. 이 정권도 이전 부패 정권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